아두셋, 아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1348페이지 로마자 4번의 해제 효과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도구독을 원합니다. 해제 효과 1번의 서설. 민법은 계약 해제 효과에 관한 규정으로 제548조, 549조, 551조의 세 조항을 두고 있다. 제548조에서는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것이 분명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549조는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 규정을 주장한다고 하여. 동시행위 항변권 규정을 규정한다고 하여 551조는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한다고 한다. 그 결과 민법상 해지의 경우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지, 해지 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의 효과를 어떻게 이론 구성하여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해지의 효과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에 있어서 법정 해지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번에 해지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양가로 1번의 이론. 1번의 학설. 과거 해지의 효과에 관한 우리 학설은 해지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직접 효과설로 일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독일에서 청산관계설이 유력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산관계설이 주장되어 세력을 얻고 있다. 그 결과 현재에는 직접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1번의 직접효과설은 해지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계약에 의한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채무의 경우에는 극부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어 목적 소멸에 의한 부당이 되게 반환이 문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 이익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직접효과설 쪽에서는 그 이론이 우리 법상 해제 시 손해배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548조 제1항을 무시하는 청산관계설보다는 직접효과설이 민법의 해석에 더 타당하다고 한다. 2번에 청산관계설. 계약이 해제되면 기존의 계약관계는 청산관계로 변경된다고 한다. 그래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고 이미 이행된 채무의 경우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청산관계는 원래 1349페이지 채권관계와 동일성을 가지면서 내용만의 변형만 있다고 한다. 청산관계설에서는 그 이론의 해지의 효과를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반가로 이번에 판례고 있습니다. 판례는 해지가 있으면 그 소급표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여 직접 효과설에 견지해 있다. 방금 선발 검토 및 사견. 직접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지에 의하여 청산이 소급하여 모호가 되는지 여부가 있다. 즉 직접 효과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 비하여 청산관계설은 이를 부정하고 해제가 있으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산관계로 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산관계설은 해지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의할 경우 해지에 의하면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해지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이 해지에 의하여 제3자가 해치실 수 있다는 견지, 즉 해지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직접 효과설이 각기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청산관계설 쪽에서는 직접 효과설이 해제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보면 직접 효과설이 청산관계설보다 우리 민법에 합치하는 이론이라고 하겠다. 양가로 이번에 해제의 효과 기관. 사견인 직접 효과설에 의할 때 해제의 효과는 크게 계약의 소급적 시도, 동그라미 번호 원상회복 의무, 3번의 손해배상, 4번의 반환의 의무,
소유보다 의무 동시행위 문제의 넷으로 나눌 수 있다. 3번의 계약의 소급적 실효.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소급적 실효의 구체적 결과. 방가로 1번에 채권 채무의 소멸.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 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어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의 학설은 당사자 일방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의 채권은 해지로 소멸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지에 양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불이익은 양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어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양수인은 재산별로 한 계약에서의 수익자가 유사하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방가로 이번에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1350페이지. 물권행위나 준권행위가 행하여지고 등기나 인도와 같이 권리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권리 이전이 일어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면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하는가?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는데,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B에게 이전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이 해제로 당연히 도달되었는지는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 학설은 1번의 채권적 효과설, 2번의 물권적 효과설로 나뉘어 있다. 방가로 1번의 채권적 효과설은 해지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이로 인하여 당연히 원상회복이 되고 이행행위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지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이 그거를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시킬 채권관계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물권적 효과설은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물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원인행위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대로 복귀한다고 하여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이행의 의무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때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그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고, 다만 그 부에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이미 행하여진 이행행위나 등기나 인도가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물건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하는 소위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다.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문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보기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검토 및 사견. 먼저 주의할 것은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의 대립은 해지 효과에 관하여 직접 효과설을 취하고 있을 때에만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그 이행행위가 유효한 지역으로 문제되는 것이다. 그 중에 채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무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무효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 중에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면 계약이 해제되어도 이행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이 해지에서 제3자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견지에 1351페이지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법은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물권적 효과설에 의해서 앞에서 본 토지 매매의 경우에는 A의 해지만으로
토지 소유권은 A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 관계자료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급법하던 것을 반환할 의무만이 생기므로 반환 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물권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방금 선물의 기타. 동그라미 1번. 주된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보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동그라미 2번에 어떤 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 해지되면 소멸했던 권리는 되살아난다. 동그라미 3번에 계약에 의한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 채권은 소급한 소멸하고도 3개도 무효로 되어 3개로 소급한 소멸한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동그라미 4번에 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를 설정하였거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해지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소멸보상 의무로 담보하는 문제이다. 판례는 보증에 관한 이를 분명한다. 그리고 일부견에는 청산관계서를 견지해서 직접 복고서를 취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청산관계서에서는 해지되어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가 존속한다고 새긴다. 그러나 이는 담보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만약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없는 때에는 담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양가로 2번의 제3자의 보호, 방가로 2번의 서설. 민법은 548조 제1항 단서에서 해지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지의 소급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채집권 관계가 새로운 반환 채무 관계로 변경된다는 청산관계설이나 해지의 소급을 인정하더라도 해지의 효과가 채권적으로만 생긴다는 채권적 효과설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해제가 있더라도 이미 일어난 권리변동이 무효로 되지 않아서 제3자가 해체될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직접 효과설과 함께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게 되면 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견해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권리변동은 무효로 되고 따라서 제3자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권적 효과서를 적을 때 548조 제1항 단서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지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다. 반가로 이번에 제3자의 범위. 양가로 가해.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선의 악의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해제권 보류 약정에 기여해 행해지는데 그것들은 1352페이지. 계약이 흠이 아닐 뿐더러 다른 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에 비하여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선의 악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동조항이 단순히 제3자라고만 한 것을 보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범위는 이에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자만을 제3자라고 하면 해제 후에 해제가 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범위는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3자 범위의 확장은 예외의 인정이기 때문에 타당한 범위 한정해야 한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제3자로 보호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시방법의 제거가 있기 전에 해제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제3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말소 등기가 있을 때까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을 때까지 해제가 있어서는 모르고 서로 해제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라고 하여야 한다. 판례는 해제 이전에 서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로서 보호하는 외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기 전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사건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제3자 범위 확장의 경우 제3자가 자신의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 악의를 주장 증명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나의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취득에 등기나 인도가 요구되는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108조 2항에 더처럼 성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제3자가 계약만 맺고 있어도 보호되도록 해석하나, 여기에 더처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 맺고 있으면 보호되지 못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양가로다. 여기에 제3자의 예로는 해지된 매매 계약의 매진으로부터 목적물 매수하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질권을 취득한 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해지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압류한 자, 1353페이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들수 있다. 그에 비하여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건축주 허가 명의를 양수한 자, 계약상의 채권 압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자는 여기 제3자가 아니다. 새로운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도 제3자가 아니다. 그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등기 무허가 업무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업무를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제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매매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병하는 약정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보증기에 전에 행하여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말소되며, 이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되는 범위에 의한 것이고, 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 해지의 소급표 그 자체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등기 청구권의 실현과 계약 해지의 소급표 제한에 관한 548조 1항 단서의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자, 보시면 지금 계약의 소급적 실효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4번의 원상회복 의무 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양가를 봐 성질. 계약 해지 효과에 관하여 직접 국가세를 취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게 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그 결과 이미 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제548조 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741조의 특칙으로 이해된다. 이는 모두 타당하다. 양가로 이번 내용.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부담한다. 즉, 해지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지한 자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계약상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도 마찬가지이다. 1354페이지.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그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 효과는 계약 자체에서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계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의 보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급부는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지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반가로 이번에 원상의 보임의 범위는 548조의 특칙과 부당에 대해 반환의 의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우선 548조에 따라 계약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양가로가에 급부던 물건이 남아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지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 등이 당연히 복귀한 때에는 등기명의 후과 점유 이전이 채권이 복귀한 때에는 통지가 원상의 보의 내용이다. 양가로 나의 수령한 물건이 멸실해선 소비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가액은 현재 당시의 것이다. 물건의 멸실 훼손이 반환 의무자의 유책사에 없이 일어난 경우에도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이 문제는 위험 부담의 범위가 적용되어야 할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앞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물건이 채무자의 유책사에 없이 멸실되었으면 위험부담 법률에 의하여 위험부담이 정하여지고 만약 그 멸실이 채무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났으면 위험부담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서 채권자가 손실을 입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해제가 되어도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하는 경우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 불이행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물건이 멸실된 후에 해제되었든 해제가 된 후에 멸실되었든 동일해야 한다. 즉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을 때에는 해제가 된 후에도 위험부담의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처음에 채권관계가 기준으로 위험이 누구에게 부담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대가 채무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물건 자체의 가액 반환 여부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행이 완료되어 멸실되었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손실은 채권자가 입을 수밖에 없고 채권자는 대가 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위험부담 범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유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가액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1355페이지에 양가로 다 원물 반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급부 예컨대 노무 기타의 무형의 것을 급부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가액의 기준시에 관해서 1번의 급부 당시의 가격이라는 견해와 2번의 해제 당시의 가격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설이 타당하다. 양가로라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사용으로 인하여 감가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감가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판례는 채무자의 영업수환 등 노력으로 인한 운영이익은 사회통념상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채권자가 당연히 특할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니면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부당이득 제도에서 운영이익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것이 반환할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옳지 않다. 이들은 모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의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에 의한 이행의 반환을 구하면 변론을 하고 양도 목적물 등이 양수인에 의해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되는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의 원상의 보고임으로써 반환을 성실할 것은 아니다.
양가로마, 채무이행으로 금전이익이 극부된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게 한다. 판례는 이자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이 아니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연어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되고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고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 손해금으로 거기에는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연 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야 하며, 설사 그것이 법정일보다 낫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만약 반환할 금전에 가산한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 있고 지연 손해금률에 관해서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그 약정일보 이야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1356페이지. 그렇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할 이자의 지급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에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제 548조 제2항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정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3조 1항은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당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위이자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한 이유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당액 산정이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바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지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원상 회복 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일일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방금 3번의 판례는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극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에게 당일 계약에 기한 급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이 일부를 채무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희미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도 없다고 한다. 1357페이지 양가 3번의 소멸시효. 해지의 결과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기간은 민사상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고 해제 시 이전 원상회복 청구권을 발생한 때이다. 5번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보겠습니다. 민법은 해제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양가를 1번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직접 효과소를 따를 경우 해제가 있으면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전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해제 후에도 여전히 남게 되며 민법은 직접 효과소를 입각하면서도 이러한 손해 잔존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요컨대 민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 전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해제 후에도 남아있는 손해, 그래야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이다. 판례와 같은 태도이다. 그리고 판례는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1번의 손해배상의 범위. 반가로 1번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은 이행익설과 실뢰익설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초기에는 이행익만 청구할 수 있고 실뢰익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실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실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와의 관계없이 그 배당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그 배상을 구 1358페이지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실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0배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일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상 범위는 이행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실뢰이익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헛되이 지출한 비용은 이행이익에 가름하여 그것이 범위 안에서 배당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가로 이번에 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이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액에는 해제자가 채무를 면하거나 극부한 것을 반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상액이 되고 이행 시체를 이유로 해제한 때에는 지연 배상을 전부 배상으로 변경하고 그것으로부터 해제자가 채무를 면하거나 극부한 것을 반환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상액이다. 방금 3번에 목적물의 가액이 이행 시, 해제 시, 손해배상 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행 시체를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해제 시의 급부청구권이 전부 배상 청구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제 시가 적당하나 이념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불능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급을 최고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방금 4번에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권한 학설은 유치하여 계약이 해제되어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배상의 예정 특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해석상 해제 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불분명한 때에는 긍정하여야 한다. 본래 예정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이고 해제 시의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속도를 좀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해제와 동시이행. 계약 해제 시 부담하는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의무와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규정이 준용된다.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새겨야 한다. 판례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 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 이의 등에 의하여 가처분 1359페이지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일부 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가처분 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수 없다. 매도인 피고는 위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당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가처분 등기의 말소와 상한도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는데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